젊은 그대면 가사가 참 좋습니다. 젊은 그대, 잠 깨어오라, 태양 같은 그대.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태양같이 보이시죠? 웃는 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 맞습니까? 네. 예,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곡인데, 제가 젊은 분들에게 메시지를 하나 좀 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때 그런 마음으로 젊음을 한번 불태워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앞에 독립군가의 일부분을 집어넣었습니다. 전주곡에 아주 심연에서부터 끌어나오는 그런 나라 사랑하는 마음, 또 젊음을 불태우는 마음, 이런 마음을 좀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같이 공감을 해주시면, 음악은 이런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있는 만큼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림은 가다가 끊어집니다. 그러나 음악은 우주의 소리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젊음을, 요새는 80이 청춘이라고 하니까 80 되신 분들도 새로운 기운을 얻어서 우리가 나라를 되찾는 그런 마음으로, 그 독립군의 마음으로 한번 속으로 같이 노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작년에는 같이 노래했었잖아요. 얼마나 하늘이 떠나갈 듯이 여기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뭐야 불빛도 좀 보여주시고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속에 간직하고 내년을 기약하면서 우리 이 마지막 곡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자, 82 청춘이면 저는 애기군요, 베이비. 자, 영원한 우리의 청춘을 위해서 젊은 그대 김수철의 곡을 오늘 끝곡으로, 프로그램상 끝곡으로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세요.